아무래도 기자나이 듯 이제 이제는 이방본 방에서 이것도 귀찮아 그냥 더러워요 끝 진짜 어이가 없다 <laughs> <와>, 진짜 그래 <laughs> <와,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 내가 지금 원래 오프닝을 무슨 얘기할라 했냐면 아, <목소리> 뭐 와사와 죽돌이 온거 케이즈리 타한 다음에 예전에는 음. 음악이 배경 음악이 쭉 나오면서 어. 뭐라고 뭐라고 막짓거리다가 어. 그러면 시작합니다 하고 싹 갔잖아. 어.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음. 따라라라 하다가 키즈리 타운 하고 너무 뚝 끊기는 느낌이야. 아, 그렇지. 어. 그래서 고그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갑자기 허리 <laughs> <헐> 는데 <들었는데? 웃음> 얼마나 일을 하기 싫으면 마사와 죽더래. 아버님 아이니 온거 케이즈리 타운 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내거스럽네 예, 우리 식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예.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게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좀 이렇게 되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고. 아나형 좋아. 뭐가? 그냥 뭐뜬금 없이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왜 이렇게 훅훅 들어와? <웃음> <웃음> 내가 좀뜬금 없는 거 있는데 음. 내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 음.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나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막나내 취향이나 왜 호감을 가지는 데서 이유를 생각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저께인가 음. 뜬금없이 음. 어 내가 형을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 내가 뭘 하든지 나는 형한테 잘해좀 형은 항상 배신을 드리고 <웃음> <웃음> 뭔가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뭐. 딱히 부정할 수 <laughs> 없어. 어 그런데 왜 좋아하는 생각해봤거든. 이제 우리 요번에 벙커 깁스키 냈잖아. 이렇게 네. 하면 디자이너 이제 인형 씨랑 얘기를 하거든. 어. 이상하다. 이 형은 아 참고로 벙커 깁스키라는 거는 딴질보 사보예요. 네. 근데 보통 사보라는 거는 그 회사 내에 그 구성원들에게 네. 돌려보는 회사 내에 소식지죠. 그렇죠. 그런데 딴지는 네. 사보를 돈 받고 팔아요. 아, 예. <laughs> 유료 잡지 에 네. 팔고 있습니다. 네. 아, 요번 표지 모델 우리 호요필인데 음.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시면 킴스키. 사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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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딴지 마켓 들어오면 살수 있나요? 어. 정기 구독이나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월간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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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말 마감 때문에 죽겠어요. 근데 그게 뭐왜 왜? 아. 그, 아,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아, 이상하다. 우리 디자이너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왜 나는 이 형이 주는 것도 없는데, 왜 미워하지 않을까?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데. 인성이든 뭐든 나를 대하는 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거든. 내가 항상 형한테 말하듯이, 뭔가 집에서 맨날 일만 하고, 밥 차려주고, 다 해주는 아내인데, 남편은 맨날 바람 피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잘생겨서 아. 래 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음. 내가, 내가 형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잘생겨서. 아, 그거 아니야? <laughs> 내가 이런 건 있거든. 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어. 나는 자기 포장 능력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 음. 자기 포장이라는, 난 포장할 수 필요가 없죠. 잘생겼으니까. 아. 가만히 있어도 잘생겼으니까. 굳이 잘생겼다고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좀 사실 나대는 사람 되기 싫어하요 연예인 기질 <laughs> 네. 있고 막와 <laughs> 네. 내가 짱 이런 사람 나 사실 되기 싫어하고 뭐 양꼬치 집에 가서 어. 연예인 티시돼요막 <laughs> <이런 거 웃음> 그러니까 음.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방송이나 뭘 하면은 네. 이제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걸 얻기 위해서 음. 최소한의 자기 포장이나 자기 관리를 좀잘 한단 말이야. <laughs> 네. 근데 형은 네, 네. 그게 안 되잖아. 네. 트위터에서도 맨날 사고 치고, <laughs> 어, 밖에서도 사고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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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약간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래, 내30몇년 만에 약간 내 취향의 어느 부분을 알아서 아. 근데 내가 형을 왜 좋아하는지 좀불가사의 하더라고. 사고 치는 사람을 좋아한다. <웃음> 그런가? <웃음> 어. 하지만 실력이나 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 그래. 음. 나중에 죽돌군이 누구랑 어떤 분이랑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음. 배우자는 음. 뭐 도박 중독자라든지 <laughs> 주로 사고를 치는 그런 분일 거야. 그러게 왠지 좀 아, 그런 생각 드는 거 같아요. 뭐 쓸데없는 일인데 오프닝을 이렇게 길게 해. 아 그냥 갑자기 생각이 어. 나서.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그지 한세가이랑. 아, 형 준비한 반성회. 뉴스. 오늘의 반성회와 니뽕이다 <laughs> 어, 시간이죠. <laughs> 그래 뭐뭐 뭐 재밌는 일 없니? 거기 에다 있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 개인적으로는 뻐큐 손가락 다친 거 말고 <laughs> 좀 이상한 일도 없어? 없어요. 되게 무난한 어. 일주일이었어. 어. 아 유, 요즘 살짝 조용해 좀. 응? 약간 좀 차분해졌어 사람. 이제 너 깨울 때 우산으로 똥꼬 안찔러 어, 아, 안에 아, 아, 네. 되게 정중하게 깨워. 아 그래? 어. 정중하게 깨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말을 요즘 약간 존댓말 쓰는 것 같고. <laughs> 어, 그래? 어. 뭐 약간 차분해지거나 약간 정중해진 느낌? 응. 음. 호여요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네. <laughs> 좋은 정보고요. 네. 네.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laughs> 자 오늘의 반성회. 오늘 반성회. 과연 지난 주에 우리가 반성할 게 있었는지. 네. 들어가 보죠. 아 보아 냄새. <laughs> 보아 냄새란 분이 써주셨습니다. <laughs> 아이 괜히 쿵쿵될것 <laughs> 같아. 예. 보아 냄새의 느낌을 조금 어, 살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 냄새가 뭐야? 뭐 <laughs> 보아뱀 냄새일 수도 있고 어... 가수 보아의 냄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지. <웃음> <웃음> 보아. 아 저거 저. 저 옛날에 보아 전쟁이라고 했었잖아. 보아 전쟁? 어, 있었어. 어, 응. 무슨 아프리카인가? 응. 뭐 어, 어디였지? 중남미였나? 응. 보아족이 이렇게 학살당한 뭐 이런 내용이다그 아, 응. 되게 슬퍼지니까 그거 보자. 아, 되한 얘기고. 아무튼 읽어 봐 봐.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부나인 이용고를 알게 되어 정주행 중인 보아 냄새라고 합니다. 아, 이분은 시즌 1이 아니라 시즌 2부터. 어, 알게된 분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듣다 보니 해프닌이라는 곳에 사진들을 올리곤 했었던 것 같아 저도 가입하여 예전 사진을 보고자 했는데요. 해당 앱을 찾을 수도 없고 게시판이나 텔레그램에도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 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 질문글 올립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는지요. 아직 17회를 듣는 중이라 최신 내용을 알수 없네요. 아시는 분은 말씀 아, 부탁드릴게요. 이분이니까 예전 시즌1 때부터 들은 게 아니라 최근에 아브나이언 연구를 안게 돼서 시즌 1부터 아. 지금 계속 듣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아, 그 해프닝, 기억나죠? 아, 기억나네요. 네, 망했어요. 예, <laughs> 네. 네. 네, 망해서 없어졌어요. 네. 그쪽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하신 분이랑은 요즘도 자주 만나는데, 음, 음, 음. 되게, 프로 레슬러 같이 생기셨는데 그쵸, 그쵸. 진짜 무섭게 생기셨는데 딱. 마음은 되게 여립니다. 음, 음. 저희 집에 막 달달한 제가 케이크 좋아하니까 음. 달달한 케이크 사 와서 음. 그분이랑 같이 녹차 마시면서 막 담소 나나요. 음. <laughs> 근데 망했어요. 예. <laughs> 네. 음. 재밌사진 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깝다. 음. 자, 맹호 은님님. 네. 단골 댓글러죠. 네. 교제 이야기가 나와서 시즌1에 나온다던 두루와 마리가 등장하는 교제는 어떻게 된 건가? 요 이제 생각, 이게 있었다는 거 이제 생각났다. <웃음> 그러네. <웃음> 두루와 마리. 어, 만들지, 뭐. 뭐만들지 뭐야. 여기에 대한 댓글로 아브락사스님이 아마 마사오짱은 그런 말한적 없다 하실 것 같다. 슈아님은 물을 걸 물으셔야 되게 부정적인데? <laughs> 만들 거야, 만들 거야, 씨발. <laughs> 만들 거야. 내가, 내가 어, 꼭 만들고 만다, 내가. 씨발 아, 아, 하지 말라면 꼭 해! 어, 참고로제 생각에는, 음. 어, 마사오 님이 만들 확률은 없고, 음. 만들어도 아마도 제가 만들 것 같습니다. <laughs> 디자인은 내가 하고, 아, 예. 어떻게 어떻게 꿈을 떡꿈을 떡 해서, 예. 책낼 때, 예. 그 안에 캐릭터로 두루와 마리 넣으면 되겠지만. 뭐. 예. 한 시즌 6편 정도 되면 나오겠네요. <laughs> 자, 다음 소식. 크워왕 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 소식이 아니구나. <laughs> 다음 댓글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어, 뭐 다음 게시물. 음. 그냥 인터넷으로 이번 주 가키노스카이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요. 마사오상이나 죽돌상은 아직 한국에서도 챙겨 보는 일본 예능 프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또 저는 가키노스카이로 시작해서 아직 이거만 보고 있어요. 하하하. 아형 휴대폰 좀 꺼. 방송할 때. 한일 <laughs> 11차 위안부 국장급 협의 15일 도쿄서 개최. 음. 이게 오, 왜 속보야? 나름 아브나인 이용구에 관계되는 뉴스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꺼. <웃음> 네. <웃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그 콤비 다운타운을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음. 혹 재밌게 보고 있는 개그 콤비는 누구신가요? 음. 그냥 저냥 있다가 궁금해서. 개그 콤비 다운타운 죽이죠. 예. 전설이죠. 그렇죠, 전설이죠. 파송님 예. 음. 있으신가요? 콤비 좋아하는 콤비? 저는 되게 탑은 아닌데 예. 그래도 꽤 유명하죠. 스리무크라브. 아, 스리무크라브. 슬림클럽. 예. 그 개그 스타일이 예. 딱제 만남. 그, 원하는. 아...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벤치마킹 하고 싶은. 한 박자 는 멘토. 로 삼고 싶는그 예. 스타일이 그래요. 리림 예. 아... 네, 크라브가 좋아요. 그, 너무 막 빠르게 얘기를 하고, 예. 뭐, 때리고, 예. 이런 거는 전, 전 스타일이 아니고, 예. 제가 그냥 별로 그, 그닥 재미가 없고, 요런, 예. 그리고, 그리고 또 그거 있죠. 그, 게임이라든지 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웃기는 것도 음. 뭐 재밌긴 하지만 음. 와, 너무 재밌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아. 딱 스리무클라브 정도. 아 참고로 슬링클럽은 음. 그 일본에서 M1이라고 매년마다 음. 이제 만담의 왕을 뽑는 음. 전국의 프로 아마 관계없이 그 M1이 M이 만자이의 M이죠. 그렇죠. 네. 슬링클럽이 나와서 음. 어,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음. 어, 충격을 줬어요. 음. 이거는 기존 형식이 그렇죠.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만담을 하지? 음, 그리고 네. 저, 저, 어떻게 저렇게 웃기지? 네. 그 행간에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가 네. 멈출 때가 있어요. 네. 서로 난감한 듯이 너 멈추는 띠그 표가 있는데, 음 음, 그 신표가 있는데 네. 그게 재밌어요.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산도이치만. 음, 산도이치. 네.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이쪽에 음.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저는 마사원인가 약간은 반대로 나이츠 음. 만담의 일본 만담의 정통파 이런 음. 거좀 좋아합니다. 그런 그렇죠. 응. 근데 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딱히 계속 보는 프로는 없고 응. 그냥 찾아보기가 귀찮. 기초... 내 방송도 안 되는데. 그래서 <laughs> 응. 찾아보는 거는 없고 응. 간혹 이제 이 미드처럼 일드도 응. 재밌다는 소식이 들리면 응. 찾아보고 시놉시스 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응. 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합니다 응. 혹시 뭐 방송 찾아보실 분 있으면은 스베라나이 하나시. 아니면 M1 그랑프리 같은 거찾아보시면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불타는 너구리님 이쿠 말고도 들린다. 아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히라가나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후엉 약간은 들리는데 흐흐흐. 일본 야동을 보면서 후엉 40%뿐 <laughs> 이해를 못하겠다는 40%는 굉장히 많은 거죠. 어, 예 그러게요. 어? 근데 들리긴 들려요. <laughs> 영상미를 어. 느끼면서 아 켜켜. 음. 아브라이니 연구 일본어 본격, 하지매때 시작하겠습니다. 시즌1부터 보고 있는데, 이 정도라니. 시작은 반이야, 반만 돼도 어디 아니야. 뭐야? 시작은 반이야, 반만 돼도 어디야 아닌가? <laughs>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은 반이야. <laughs> 밤만 돼도 어디야, 아닌가? <laughs> 예, 예. 한국어 공부를 먼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밤만 예. 돼도 어디야, 아닌가? 뭐, 그렇다 치고, 예. 40 넘어서 하는 공부. 아, 아이고, 처음으로? 제, 아, 저, 제가 방금, 나대서 <laughs> 죄송합니다. 예. 처음으로 열이간. 열리가 느껴진다, 열야될 텐데, 열리가 어? 느낀다. 열리가잘 <laughs> 여리, <저>, <laughs> 느끼진 않지 않나요? 열리를 <laughs> <에이. 웃음> 느낀다, 에이. 혹은 열리가 느껴진다,가 맞는 문법이겠죠? 아, 아, 예. 네. 음, 갑자기 아무나의 네. 한국어가 됐습니다. 우하하하, 불타는 너구리 화이팅. 에이. 질문. 오키나와어는 언 일본어랑 틀린가요? 음. 왜 많이 다르죠. 예. 뭐 그쪽은 아무래도 원주민이니까요. 음. 원래부터 쓰는 단어는 일본 사람이 들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예. 음, 딱이에다 음. 자, 그다음 어, 집지 않는 즉고래님이 자, 아, 잠깐만. 예. 우리 불타는 나고래님 화이팅. <웃음> <웃음> 예. <웃음> 음. 예. 야, 뭐 화이팅 이유가 뭐야? <laughs> 어? 아니 40 넘어서 일본어 네.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네. 화이팅이지. 아. 근데 일본 야동 보면서 40%밖에 이해를 못하겠다. 40%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40% 정도만 알아도 장르 특성상 네. 인물의 내면을 깊이 천착하는 복잡한 심리 묘사 없잖아요 그런 거. 아, 예. <laughs> <laughs> 그러니까 40%만 알아도 대충 무슨 드라마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40%는 사실 신음 아닙니까? 이해한다는 40%가 신음인가? 아아 <laughs> 예. 아, 그럴 수 있겠네. <laughs> 네. 음. 자, 즙지 않는 즉고래님입니다. 네. 돌고래 교육자님과 마사오 교육자님이 일본에서 유학 시절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짧은 코너를 하시는 음. 것도 재밌을 텐데요. 그리고 질문인데요. 편집이랑 매회 방송 제목 정하는 건호피디께서 혼자 하시나요? 쟤는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제목은 제가 정합니다. 예. 음. 네. 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편집은 하지 예, 어, 편집이 어, 힘들죠 우리가 편집은 하는데 음. 근데 에피소드 음, 어~ 이거 재밌겠다 별반 길질 않아서 음. 이거 하나 해줘 아니 몇개 있질 않아서 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음, 그래. 예를 들어서 어~ 탱카이삥이라는 음. 천하일품이라는 음. 어, 중국식 라멘 음. 그~ 교자하고 예. 라멘하고 맥주도 팔고 그리고, 음. 그리고 식사.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 체인점인데, 네. 꽤 크, 유명해요. 네. 거기서 이제 아침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네. 근데,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손님이 들어오면, 홀에서부터, 어, 일하시면세 하면, 주방에서도, 그거를 이제, 복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부 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던, 네. 뭐, 팔을 썰고 있던, 네. 뭐. 팔을, 아, 팔을 썰다, 그러니것 같은데. 파. 아, 파. 그래서, 뭘 하고 있던 간에, 네. 홀에서, 이라시마세 이러면 다 같이 복창을 해요. 네. 저도 이제, 그냥, 뭘, 일을 하고 있다가, 그냥 반사적으로이라시마세 음. 하죠. 그런데, 24살짜리, 네. 그 같이 일하던 동료, 일본인 동료가, 음. 킥킥 웃는 거예요. 내가 인사할 때마다. 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난데?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물론 이제 악의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엽대요. 네. 아카짱. 아기가 이다 걔들 귀에 듣게 이다 이 마떼 뭐 이렇게 아기가 깐 난쟁이가 어떠 네. 어때요 뭐요런 느낌 아 그, 그렇게 들린대요 지 귀에는 참고로 일본인이 한국 사람 발음들을 때 음. 대부분 그냥 일본어를 막 엄청 오래 공부하지 않은 이상 좀 아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셔마스 뭐 이렇게 그냥 아. 새만 강조해서 셔마스 아. 네. 이러는데 그, 복창이 크게 질르는 게 중요하거든. 이라시아이마세! 뭐 그런 식으로. 어. 그래서, 야시아바스 예. 그런 때 옆에 킥킥 가해서 왜? 그랬더니, 애기 같다고, 에이. 발음이. 음. 그래서 되게 귀엽다고. 어... 그... 그,런 거? 에이. 그리고 내가 시즌1에도 이 얘기 했는데. 어, 그래? 아니, 그 이얘 지금 얘기 말고 지금 할 얘기를 어. 또 해야 되나? 그,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어이 어.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어디 가고 있었는데, 어. 그, 러브 호텔 골목으로 진입을 한 거야, 내가. 어. 대낮에. 그런데 음. 거기 호객 행위를 하죠. 성 아. 매매 하자고. 아, 예. 그런데 일본 여자는 없고 예. 중국인 혹은 뭐 필리핀인 예. 이런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그혹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지번 그런 거안 하는데 형은 사람을 보일 줄 아나봐요. <laughs> 예. <laughs> 저는 그때 굉장히 초급이었으니까 예. 이제 일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나 혼자 막 돌아다녔거든 예. 여기저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DVD 샵도 가고 아, 돌아다녔는데 예. 근데 가는데 딱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일본어로 예. 그때 얘기했어 내가 시즌 원때 이거 예. 일본어로 돈이 없어요. 예. 뭐 오카네가 나이, 예. 오카네가 나이, 오카네가 아리마셈 이런 예. 존댓말도 몰라 어. 그냥 반말로 예. 오카네가 나이 딱 멋있게.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런... 고치소사마 대시다 한마디 멋있게 하려고 예. 막 준비했다가 툭던졌는데 꼬였다고 예. 똑같이. 저 멀리서 네. 아가씨들이 막 호객행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날 이렇게 붙잡으면 네. 멋있게 일본인처럼 네. 어~ 오카네가 나이 딱 이래야지 아. 그 오카네가 나이 오카네가 나이 막 이러면서 갔어 네. 근데 막상 딱 붙잡는데 졸라 긴장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카네 자 나이 <laughs> <laughs> 난 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거든아 아, 기억나나 음. 이제 기억난다 네 아. 했잖아 아. 오카네가 나이 해야 되는데 네. 오카네 자 나이 네. 나는 돈이 아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서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내가 알았어요. 아차, 음. 틀렸다. 음. 근데 뭐, 어떻게? 그래고 어. 종종 고름으로 도망갔지. 음. 그랬던 거? 음... 음 어, 근데 이거 에피소드,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음. 뭐,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음. 나중에 에피소드 서로 하나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짧은 거 없어? 짧은 거요? 음, 음... 일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음. 지금도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지만, <laughs> 그때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깔깔이 그렇죠. 음. 음. 저는 저는 정말로 이게 예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본에 갔는데 예. 표정 썩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일본에 가서 이제 형들이랑 만났는데 음. 어 형들이 저를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정말로 음. 정말 가난한 유학생 이 음. 한국에 와서 음.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맨날 한국에 와서 아니라 한국에서 와서 그치? 아 한국에서 와서죠.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오 되게 잘해줬어요. 음. 그래서 형들만다 아, 일본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음. 온천도 데려가주고 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또 근데 또한 형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음. 이 형은 어 저보다 옷을 더 이상하게 입고 다닙니다. <laughs> 네. 넥타이도 진짜 100엔짜리 네. 양말 1뭐 0몇네 정말 네. 시장가에 가는 그런 네. 옷을 네. 하는 거예요. 저도 이 형한테 아, 이 형이 돈도 없는데 정말 음. 나도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잘해줘야지 자 서로 그랬어요. 음. 근데 형 집에 가니까 대기업 간부 임원의 아들인 거예요. <laughs> 예. 아, 예. <laughs> 아, 예. 아, 예. 아, 그때 얘기한게꽤큰 어, 기업이죠. 그렇죠. 예. 정말 큰 기업인데 임원 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토시 형이랑 집에 가니까 아버님한테 음. 야, 사토시 형 얘는 맨날, 맨날 우동만 몰아다녔거든요. 네. 싼거막 몇백엔짜리. 네. 네. 그래서 얘는 정말 내랑 다니지 말고 내랑 음. 다니자 하면서 아버지가 프랑스 레스토랑 풀코스랑 <웃음> 사주고 <웃음> 이탈리아 레스토랑 사주고 그리고 그 형은 또 우리 집에 와서 아 부산에 서울에 안 가죠. 국에 예, 저 저희, 네, 저희 데려오니까 또 아버지가 야, 창규는 맨날 또 이상한 거 먹고 막 이러지. 음. 또 아버지가 막 네. 코스 싸 주고 막 이래서 <laughs> 양가 아버님들이 오히려 네. 잘 먹여 주셨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마치 굴뚝 소년 음. 이야기인가요? 음. 서로 아 불쌍히 생각하고 서로 되게 가난하게 아. 생각하고 아. 옷도 서로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네. 아, 쟤는 나보다 더 어렵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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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되게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없어요. 아, 재밌는 얘기는 <laughs> 형 담당이잖아. 그래? 네. 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이거는 이건 자폭인데 네.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후배랑 같이. 형, 형 근데 기억력 이 있네. <laughs> 어, 저번, <laughs> 저번, 저번, 주엔, 저번 주에 저번 주에한 거는 잘 기억 못 나면서 예전에 네. 한건 기억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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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룸메랑 같이 같이 살던 녀석이랑 예. 그~ 이케부끄로에서 음. 새벽 (5시까지) 음. 술을 마셨어요 그니까 어쩌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차 시간이 음. 그~ 낸샤 음. 전철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음. 야 그냥 제끼고 첫차 다닐, 다닐 때까지 마시고 음. 집에 가자 새벽 (5시) 반이 첫차였거든요 음. 그럼 (5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냥 엄청 취해 갖고 나온 거지 음. 근데 이제 후배의 증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예. 내 증언이 아니라 후배의 증언이에요. 이계부크로 역을 후배위 증언이라고 하죠. 어쨌든, 예. <laughs> 후배의.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배위 증언도 나쁘진 <laughs> 아, 예. 않은데.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제 들쳐 업고 예. 부축하고, 예. 역까지 왔어요. 예.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 여기 잠깐만 서 있어. 잠깐만 음. 서 있어. 내가 표 끊고 올게. 음. 그리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있지 않고 앞으로 비식비식 걸어갔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둥이 있어요. 큰 기둥. 세멘 기둥. 네. 거기다 이마를 빡 박은 거예요. 어이구. 빡 박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네. 아, 씨발! 그랬어요. <laughs> 예. 이제 후배가 표 끊고 오다가 그걸 봤는데 네. 나벽 돌아갔을 것 같은데. 새벽 5시 반에 네. 이케부쿠로 역에서 네. 10여 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laughs> 다 쳐다보는구나. 깃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써있는 거지. 한국인들이 지나가다가 옆에서 웬 남자가, 씨발! 그러니까 딱 화들짝 놀라서 쳐다보고, <laughs> 네. 내 후배는 멀찍이서도 가까이 오질 못하고, 네. 내 옆에 오질 못하고, 그 사람들 지나갈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아... 와가지고 날 부축해서 네. 집에 돌아간 아, 그런 그렇군요. 기억이 있네요. 그런 네, 후배의 증언이 있네요. 네. 자. 다음 네. 아 근데 형 이마가 그때 그영향이니 <laughs> 약간 아니, 보톡스 맞은 거지, 동글동글 예쁘다 원래 이마가 예뻐. 음. 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불뚝심성 네. 네.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물뚝 음, 형처럼 해 가려야겠. 아 예. 제가 일하던 업계에서 <laughs> 예. 오래된 라이벌 사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예. 제가 방문하면 A 사장님은 B 사장님에 대해서 저것도 학고방식 영업으로 뭘 <laughs> 하겠어? 예. 저놈들 거래해봐야 도움이 안될 거야라고 음. 하십니다. 그런데 B 사장님은 A 사장님에 대해서 저놈들 순전히 낙감하식 영업을 하는 것들이야 아주 양아치야 음. 거래하지 마 좀라고 좀, 하십니다. 좀더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학고방식 <laughs> 아유 <이거> 너무 어렵다. <laughs>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나 예. <laughs> 이제 호흡이 힘들어. 아, <laughs> 물특경 예. 목소리가 워낙 저음이 예. 도대체 학고방식 영업이란 무엇이며 낙감하식 영업이란 무엇인가요? 홍빠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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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이버에서 물어보니 학고방은 나오지 않고, 낙가마는 네. 동료라고 나오는데요. 왜 동료와 합심하여 영업하는 게 양아치죠? 네. 이게 일본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일본어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궁금하네. 라고 했는데, 슈아님이 댓글에다가, 네. 학고방. 네. 학고가 원래 상자를 뜻하는 일본어인데, 학고방은 판자로 대충 얼기설기 세워놓은 집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고방 하면, 판잡집처럼 어설픈 소규모 유통을 의미하고 낙가마는 원래 동료 동업자를 의미합니다. RPG 게임에서 나오는 아브라니연고에 중독된 니린이들도 모두 AV로 대동단결한 낙가마라고 할수 있죠. 아니야. <웃음> <웃음> 일본어로 대동단결했지, 사람아. 낙가마 AV가 아니라 일본어로 아, 예. 대동단결한 겁니다. 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말씀하신 문장에서 나오는 낙가마식은 원래 의미하는 무관하게 소매업자 사이에서 유통 마진을 챙기는 중간 상인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본어에서 유래된 은 어들이 그렇듯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단어입니다. 음. 어, 이런 거 좋네요. 음. 이제 일본어를 하시고 일본에 서 사시던 분들이 음. 질문이 나오면은 대답해 주시고. 음. 그런데 지난 해에도 우리 겪었잖아. 예. 엉뚱한 얘기를 <laughs> <안> 하고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예. 것도 있지. 어, 뭐 그냥 그걸... 이렇게 맞는 정보도 있고. 예. 그러게요. 학고방 나까만 딱 이거예요. 예. 그 낙가마라는 게요런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일본인들, 일본인 관광객만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네. 접대부. 네. 이제 불법이죠. 어. 이렇게 이제 왜뭐 이런 이런 접대부 무슨 뭐 보고 있습니다. 밤에 밤문화 네. 그런 접대부. 어. 그냥 가이 정상적인 가이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좀땀 나는 아. 그 운동하는 네. 그런 접대부. 일본인 관광객만 정문으로 상대하는 접대부도 은어가 낙가마예요. 예. 어 아, 그렇군요. 일본 옛날에 이제 장인정신의 기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음. 일본이 장인정신이 발달한 이유가 음. 조합들이 낙가마식 영업 음. 그거를 낙가마라고 불렀거든요. 음. 뭐 지금 원래 낙가마는 뭐동료란 의미인데 음. 음. 그래서 뭐 이제 뭐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뭐 이렇게 거쳐서 음. 그런 조직이 발달됐다. 이런 그러니까 논문, 이, 논문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laughs> 예. 이제 낙감하죠. 예. 그러니까 동료라는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데 학고방은 딱 이거예요. 그냥 예. 그 원래 이제 상, 학고가 상자인데 음. 학고방 얼기설기 판자집이 맞는 얘기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댓글에서 댓글로 인해 불뚝심성님이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겠네요. 예, 뭐, 나중에 물뚝심송님이랑 무슨 관계인지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아무 관계가 아, 아니라, 그래요? 응. 보낼 수도 있잖아. 어, 아니면 물뚝형의 큰형님. 뭐 아, 그죠 자, 다음. 예, 토우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음.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 오랜만 아니지. 문제 났지. <laughs> <중>.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일본어 공부하다가 이 라디오 방송을 발견하고 맨 처음부터 듣고 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언어니까 안 쓰거나 안 보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애니를 보든지 해서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사오 아카세! 추신, 네. 아, 그리고 답변은 다음 편에서 직접 해주세요. 직접 해달라고 합니다. AV. 체육 <laughs> 동영상. 에. 댓글도 있네요. 어, 민호루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음. 개인적으로, 에로게임을 추천합니다. 이유로는 음. 글과 음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한자에 후리가나도 딸려 나오고요. 몇몇 메이커 작품에선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외래어나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 미니 사전창을 띄워서 설명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성우분들이 녹음하기에 발음도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후커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전문적으로 들어간다 이제. 게임 내 텍스트를 프로그램으로 <laughs> 긁어, <긁어버려>. 번 야, 이거는 <laughs> 너무. <응. 웃음> 네. 아무튼, 그, 저기, 토우야님, 음. 이 민호루님의 그, 댓글이 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음. 저는 뭐, 체육동영상, 이거밖에 아. 드릴 말씀이 음. 없어요. 자, 자. 곧질러. 곧질러. 어, 곧질러님. 네. 게임 및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사전 옆에 끼고 독학을 해서 간단한 일본어는 대충 알아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 화면 또는 뭐 일본 인터넷 개인 방송을 봤는데 채팅창에 전에 방송에 나왔던 W라는 표현이랑 또88888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음. 아 이거는 이분은 지금 그 채팅 문화. 그러게요. 그, 그, 인터넷에서 예. 글 쓰는 거. 유튜브에서 막또 댓글 뜨는 막 그런 거. 예. 뭐라 그래야 되냐또 축약어라 그래야 되나? 네. 은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그런 네. 거죠?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음. 당시 상황은 헐벗은 여자 둘이 음악에 맞춰 개성한 춤을 열심히 추다가 헉헉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필리핀인가 어딘가는 숫자, 5, 5. 이게 우리나라 히히읗과 히읗, 같은 뜻이라던데. 네. 그랬더니 댓글이 또 아, 달렸네요. 어... 브레릅 전문가. 아, 다왜 다 닉네임이. 모르겠어. 브레릅 전문가. <laughs>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젖문가. 예. W는 와라우, 웃다죠 음, 네. 와라우의 의미입니다. 그 그러니까 와라우를 영어로 하면 WARAU니까. 네. 와라우. 자판 칠때 영어로 줄었죠. 음, 니죠 그러니까 일본어 와라우가 웃다거든요. 그래서 WARAU인데 그걸 뒤를 생략하고 네. W만 쓰는 거죠 우리말로는 크크크크 흐흐흐흐의 의미입니다 8888은 네. 모르겠네요 아직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음. 아마도 핫핫핫 핫, 웃는 표현 같습니다 숫자 8이 핫지거든요 제 추측엔 그랬더니 고칠러님이 저도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뜻인가 싶어서요 그랬더니 니엄마시즈 라는 음, 분이 네. 8888 팥지팥지팥지팥지 짝짝짝입니다 아 맞네요 음. 브레업 전문가 오 그런 거군요. 저도 덕분에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곧찔러 그럼 그때 반쪽짜리 세라복 윗돌이랑 반스랑 이거 춤추던 처자들 수고했다는 표현이었나 보네요. 네. 어, 네. 자기들끼리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네 이런 분위기 좋네요. 정, 정답을 도출해냈어요. 네. 네. 그럼 박수 짝짝짝. 네. 그렇죠. W는 와라오. 네. 크크크 이런 뜻이죠. 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반성의 시간도 좀뭐 편해지겠는데요. 음, 알아서 다 해주시면. 그렇죠. 네. 다음 의견. 에 SFL 슬기로운 버트라 죽돌님께서 한자 위에 읽는 법 써놓은 것을 루비라고 하셨는데 전 지금까지 후리가나로 알고 있었어요. 혹시 같은 건가요? 다르면 뭐가 다른가요? 어, 같은 거요. 예, 네. 뭐 일본 사람들은 그냥 흔히 그냥 루비를 단단는 표현을 쓰는데요. 음. 그 처음에 예전에 이제 그 인쇄를 할 때. 활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10.5 포인트 이거를 5활자라고 하고 그 옆에 쓰던 아니면 위에 쓰는 활자가 7호 활자라 그래서 5.5 포인트였어요. 음. 이 7호 활자를 미국에서 루비 타입이라는 호칭으로 음. 불렀기 때문에 음. 이 호칭이 전래되어 음. 인쇄물에 붙이는 후리가나를 루비라고 한다라고 음. 위키백과에 적혀있네요. 음. 그냥 뭐 저도 그렇게 후리가나 단다, 루비 음. 단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루비가 좀 있어 보니다아 음. 그래요. <laughs> 네, 그다음 질문으로. 한세가인가요? 한세가인가요 정말 장음 단음은 구별하기 항상 힘드네요. 음. 예, 힘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한국에는 장음 단음을 그렇게 일본처럼 세밀하게 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세이에이가 되면 은 일본어는 장음으로 그냥 쭉 음. 길게 발음해요. 음. 그래서 한세가이 세이가 아니라 세에로 발음을 하죠. 예. 그냥 세가이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일본인한테도 그냥 세이라고. 발음을 해도 되고요. 음. 뭐한 세가이라고 발음해도 음. 되고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음. 예, 자 요니비똥님 몇년전 일본 놀러 갔을 때 TV에서 본 세류 대회 대상작들 듣고 빵 터졌는데 하이쿠 이야기 들으니 생각나네요. 아노이 또 에란다이 또모 고노와다시 저런 사람을 고른 사람도 바로 나라는 네. 거 누가 했느냐? 빨래 널던 아줌마가 TV 보며 뒹굴대는 남편을 보면서 아, 깊은 얘기네. 예. 많은 감정이. 아 이거 같습니다. 네가 전에 소개했던 거잖아. 아 그러게 도시우에가 연상녀가 다이프 닫길에도 취향이지만 모이 나이 이제였구나. <laughs> 92세 할아버지. 92세 예. 할아버지. 자, 근데 이거 재밌네요. 매일로 예. 예. 음. 아, 온의견이네요휴하군 네. 네, 슈하군, 슈하님, 동일인물입니다. 오, 인정해주셨네요. 어, 하이쿠 지적거리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두 분이 부들부들. 예. 또, 달랑 요 내용만 보내면 썰령해서 어, 오가메, 오마케로. 오네로마케로 이거를 이제 삼행시를 지어주셨네. 오, 다 지어주셨네요. 쭈쿠 예. <laughs> <laughs> 도, 루, 이걸 가지고 예. 삼행시를 지었어요. 일본으로. 죽쿠쭈쿠도루 군와, 마다, 도, <laughs> 도테이다, 토이오노니. 루 루루루 이게 뭐야 <laughs> 죽죽돌꾼는 아직 너 동정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정이라는데 그러니까 아 동정이라는데 루 루루 루, 이게 뭐야 <laughs> 그러게요 아저 아직 동, 저 동정 아닙니다 예 그냥 그렇다 그래 아 동정 아닌데 알았어 마그 정웅 한자로 썼어요 일본어 일본 이름 예. 정웅 마 마사오 사 사승아 오오지이사오 <laughs> 센스 있으신데요 네. 네. 마사오라는 그, 이 박정희 이 대통령인가 보죠 정름 음. 네. 마사오는 진짜 아저씨네. 마사오 과연 아저씨. 자호요요도있어요요름1다로서1호 네. 호요요니 요. 름루가 요. 름1이루가1이호이요니 요르가 연데이루가 음. 음. 호요요를 밤이 부르고 있다. 네. 음. 어 근데 그러면 호요요 오를 쓰셨어야되겠네요 아니가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라. 그또 그렇죠. 아, 지적질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씨니 <laughs>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요르가 연데이루가 음. 밤이 부르고 있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음. 요거는 아주 그렇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연데이루가 아니라 네. 이루가. 네. 음. 뉘앙스가 좀시적이야 네. 근데, 호요를 밤이 불러. 어, 되게 느낌 좋은데? 네. 음. 근데, 마사오는, 역시 아저씨. <laughs> 마사오 사승오지상 근데, 제일 웃긴 건 죽돌이다. <laughs> 죽돌은 아직 추총각이라는데, 룰루루루 <laughs> 되게 바보 같다. 진짜, <laughs> 그러니까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트위터 의견이네요. 네. 나노나가 일본어로 무슨 의미인가요? 에비추가 네. 맨날, 나노나, 나노나 이러는데, 네. 에비추가 샤부샤부랑 헷갈려 하는 말들 후보였는데, 자막에는 다 의성어, 의태어, 이랬음. 배쪼배쪼, 구냐구냐, 피차피차, <laughs> 네. 내부내부, 비쇼비쇼 구녀구녀, 짜부짜부 내파, 내파. <laughs> 에비추 내용이 마서님스러워서, 여기 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염. 에비추는 이거죠.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성인 햄토리. 예. 이게, 그, 성인물이에요. 어,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이 에비추라는 애니메이션 예. 햄토리가 있는데, 예. 그 여자가 키워요. 예. 근데 여자가 자유 연애도 하고 아 남자 친구랑 데리 집에 데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성인 연애인데 얘가 이제 그 되게 웃긴 게 키우는 예. 애완 햄토리잖아요. 예. 근데 남자 친구가 자기 주인님을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아막 이러니까. 예. 주인님을 해치고 있어! <laughs> 우리 아, 주인님 괴롭히지뭐 이런. 아, 재밌겠네요. 뭐, 뭐 그런, 그런 거예요. 재밌어요. 예. 네, 네. 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나노나가 일본어로 무슨 의미인가요? 음. 참고로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laughs> 저도. 그러니까 예. 배추배추 구냐구냐, 피차, 피차 내부, 내부, 비쇼, 비쇼, 구녀구냐, 네. 차부차부, 내파네파. 모르겠는데? 아, 이거, 뭐, 아는 것만 설명드리자면, 은 음. 배추배추 어, 이거는 뭔가 물기가 되게 많은 느낌이에요. 음, 음. 예를 들어서 막 우동 막 만들다가 음, 음, 밀가루 반죽이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음, 음. 아, 매초매초리 났다. 음. 요런 느낌이고요. 누르누르하고좀 뉘앙스가 달라요. 네. 누르누르는 군... 미끄덩미끄덩. 예. 네. 어, 그리고 구냐구냐는 예를 들어서 어, 마사오님이 오이를 샀어요. 어. 샀는데 그게 좀 썩었어요. 그러면은 마사오님이막 혼잣말로 구냐구냐잖아. 그니까막 아, 흐물흐물하잖아. 어. 요런 느낌이고요. 피차피차는 잘안 쓰는데. 피차피차가 뭐야? 피차피차는 느낌으로 말하면은 응. 잘안 쓰는데 왜 만화 같은 데서 수돗물 응. 같은 거 이제 틀어놓고 한방울씩 예 떨어질 때 응. 그럴 때 뭔가 이제 옆에 피차피차라고 쓰는데 응.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나는 이 내부내부 비숍비숍 군유군유다 모르겠다. 차부차부 <laughs> 내파네파다 차부, 모르겠다. <laughs> 내부내부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응. 이게 아마 일본 애니라서. 응. 저, 일본어과 들어오면은, 음. 일본 애니에서 배운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aughs> 아, 네. 일상생활을 잘안 쓰는 것도 <laughs> 많기 때문에, 네, 네. 아니면 요즘 10대, 20대들이 쓰는 신조어일 수도 있는데, 음. 네분내 분은 처음 들어보고요. 음. 비쇼비쇼는 이거는 약간 마사오님이 좋아할 것 같은 언어네요. 마사오님이 이제 여성분에게 이상한 짓을 할 때, 음. 그 여성분에게 막, 어, 비쇼비션이 났다 와. 음. 뭐 그런 느낌? 약간, 음. 뭔가, 물기가 막, 그렇게 됐다는 음, 느낌이고요. 군요군요는 음, 음, 군야군야랑 같고, 음. 차부차부 네파네파는 모르겠습니다. 음, 나노나가 뭘까요? <laughs> 네, 그러게요. 그 입에 에비추 되게 재밌어요. 원제는, 네. 오르츠방, 네. 에비추. 아, 그런 뜻이겠네요. 어. 보통, 일본에서 집에 없을 때 전화를 받으면, 뭐, 루스방댕화와 라고 하죠. 그 자동응답할 때 예. 루스방 대화 서비스대 어쩌고저쩌고 하죠. 예. 그게 뭐 부재중 전화라는 뜻인데, 예. 그뭐 루스라는 한자가 뭐 머무를 유자에 예. 지키다라는 뜻이라서 예. 이제 부재중의 집을 지킨다는 예. 뜻에서 루스를 담당한다. 예. 그래서 루스방 에비추 예. 앞에 또 오를 붙여서 존경의 예. 접도를 붙여서 예. 오루스방 에비추인가 보네요. 근데 이제 에비추가 피카츄처럼 추추어리나 보지? 그래서 그 루스방인데, 예. 루츠방. 예. 음. 저 드라마를 안 봐, 이 애니메이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위키백과를 보니까 얘가 음. 뭐 사행을 전부 타행으로 발음한다네요. 그래서 음. 그렇게 됐네요. 음. 루츠방, 에비추. 네. 그러니까 집보는 에비추. 음. 근데 되게 재밌어요. 19금인데, 음. 재밌습니다. 아, 봐야겠네요. 예. 예. 우리는 이제 언제의 의미까지 다 짚었으나, 에비요 네. 여주님의 이거, 에비여주라고 읽지? 어쨌든, 그, 우리 에비여주님의, 나노나가 무슨 뜻이냐라는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 문학사를 이사하고, 일본에서 살았어도 이건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봐야지 알것 같은데. 예. 네. 어, 봐, 한번. 예. 네. 재밌으니까. 네, 나노나, 나노나? 예.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반성회.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반성할 게 없었다. 아, 항상 없다. 아니야. 집에 네. 돌아가면서, 지지난주. 네. 예 돌아가면서 반성할 게 없었다 이러고 갔잖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 세종 예. 무슨 몇년 아, 뭐 연호 묘호 이런 거, 요호와 연호의 네. 차이, 예. 그 차이에 예. 대해서는 그 잘못한 거니까 예. 그건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예. 그냥 반성한 게 없었네, 그래서 어. 뻔뻔했다. 아, 어,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오늘의 반성회는 예. 오늘은 예. 지난 주는 반성할 게 없었으나 지 예. 지난 주에 뻔뻔하게, 반성할 게 없었다! 라고, 마구 뻔뻔하게 질렀다. 예. 그걸 반성한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마사오를 반성합니다. 예. <laughs> 네. 네. <laughs> 가날 반성해. 모르겠어요. 항상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어, 일본의 최신은 아니고. 예. 일본의 대략적인 문화와. 약간 찔리는가 봐. <laughs> 조심해야 돼. 예. 뭐 왜냐면 이, 이 니린이들이 <laughs> 눈을 까디집고 어디 잘못한 거 있나 보자 그러고 <laughs> 있어. 저번에 그냥 즐겨. 자 <laughs> <laughs> 뭔가 를 잡아내려고 그래. 아이 저번에 방송 이제 편집할 거 이제 듣다가 <laughs> 저는 개입니다. <laughs> 그거 한세번어오 아, 들었는데 어 그거 터지더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그 저번에 기억 안 나? 마지막에. 는데 나는 개입니다. 내가? 어 왜? 오 진짜 기억력 없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아 그래? <laughs> 예. 어형이영 보고 자기 보고 게이라 그랬어. 내가? 어. 내가 왜 내가 게이야? <laughs> 몰라. 그랬어.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나 게이 아니 나 이성애자인데. 아 그래? <laughs> 여자 좋아하는데? 어 매주 바뀌네요. 뭐지 네, 스탠스가. 뭐지? 예. 네. 어쨌든 마서님은 게이가 아니랍니다. 방송에서 내가 그런 말할 리가 없는데 했어. 어, 왜 했어? 그냥 <laughs> 맥락이 뭔가, 뭐야? 뭔가 방어한다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서 했어. 왜? 그래? 빵 터졌어. 그래? 나는 터졌어. 진짜. 몰라,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일본의 컨텐츠와 네. 문화 네. 등등을 소개하는 니뽕이다 시간 들어가 보죠 네. 첫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네. 어, 네 건의 기사를 가져왔는데 오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전부 (JP)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네. (JP) 뉴스에서 아직 네. 분명히 아무리 우리 아브라함 이구고가 청취율이 예. 그다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네. 10만 명 정도가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네가 반대를 해야 되잖아 <laughs> 아 그렇지 않나? <laughs> 아, 우리 네. 그렇게 알고 있죠. 어, 이고 예전에 방송 이다 시즌 5만 생각해 나 어. 최소 10만은 듣는데. 아, 시즌 2는 안 그렇겠다. 몇만 그 단위여도. 예. 이 JP뉴스에 이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이 소식이. 아 당신네 뉴스를 얘들이 퍼다가 예. 소개한다는 소, 얘기가 예.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아무 액션이 없다는 것은 예. 그냥 퍼가도 된다. 아 어, 이런 양해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 어, 감사히 쓰겠습니다. 예. 그냥 날로 먹겠다는 뜻 아닐까요? 어, 광고되니까 좋은데? 계속 이렇게 갈까? 어, 이런 거 아닐까요? 같이 삽시다. 아, 예. 같이 먹고 삽시다. <laughs> 예. 예. 오늘도 일본의 디테일한 굉장히 재밌는 네. 뉴스들을 많이 소개하는 굉장히 훌륭한 매체죠. JP뉴스에서 어, 네. 기사 4건을 퍼왔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슬픈 얘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좀 슬픈, 슬픈 얘기입니다. 음. 일본 후생성이 지난 25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머터너티 하라스만토 방지 대책 법안을 음.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걸 골자로 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네. 발표했다고 해요. 음. 제가 왜 이걸 포함했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m a t e r n i t m a t e r n i t 맞니? 어. 음. 아무도 지금 <laughs> 아. 우리 영어는 음. 어. 네. 다 손대지 오래됐잖아. 그리고 h a r a s 이거 이제 일본어로 하라스멘토 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예전에 했었죠. 그 이지매하거나 네. 나쁜 거 학대하고 차별하는 네. 걸 뒤에 하라스먼트 붙인다 그랬죠. 음. 그래서 머터너티 하라스먼트하면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 여성에 대해 차별 학대하는 음. 행위. 네. 그래서 줄여서 마타하라라고 네. 부른다고 해요. 아 이것도 저번에 말을 하긴 했죠. 이 음, 단어 나왔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린 건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일본 여성들은 직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장기간의 산전, 산후, 육아, 휴가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을 받은 것. 음. 그래서 뭐 이거 디테일한 뭐 구체적 차별 사례라든가 퍼센티지 같은 거는 뭐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후생성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이렇게 마타하라 당하는 음. 것, 그 차별이나 학대를 당하는 것을 음. 금지하는 그런 대책 법안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겠다 이런 대책으로 발표를 했죠 사례가 많았나 보네요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음. 이 마타하라 방지법이 내년에 정식으로 국회 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음. (2017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마타하라 방지법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기업 규정에 네. 근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입장인 기업에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을 인 임신부 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하거나 네. 불응할 경우에 그만둘 때까지 업무량을 과도하게 늘려서 결국에 그만두게 하는 기업이 음. 적지 않았다. 아 이지매를 법안으로 금지한다. 어. 하긴 뭐 차별을 금지하는 거니까 예, 효용은 있겠네요. 예, 우리나라 특정 기업 예를 들을게요. 예. 분유를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주제에 예. 분유라는 거는 우리가 메살알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깐나레기가 먹잖아요. 마성우님은 맛도잘넘어서도파먹지 <laughs> 않게 <않으니까>. 맛있어. 예, <laughs> 네, 그니까굳이 물에 타 먹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냥 가루를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응. 내 부정하진 않아. <laughs> 네. 하지만 그런 몇몇이나 되겠어. 나 같은 놈이. 그러게요. 정말 99.9%는. 네. 깐난쟁이가 먹잖아요. 네. 우리 아카짱이 먹잖아요. 네. 여기서또 아카짱은 아카이는 빨갛다죠. 네. 붉은색인데 음. 짱은 애기한테 붙이는 거. 아기들 음. 볼이 빨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기들을 일본어로 아카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애를 놓고 보면 약간 붉은 원숭이 같은 느낌이 음. 들죠. 네. 그래서 않았지만. 아, 아카짱이라고 하는데 아기들 네. 먹는 분유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주제에 네.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음. 계약직 100% 정리해고 네. 시키는 기업이 있습니다. N기업. 남양 유업입니까? <웃음> <웃음> 어, <왜? 웃음> 사실이면 말해도 되잖아요. 남양이야? 예. 어. 응. 그래서 불매운동을 하는데. 그렇죠. 크게 했죠. 또 지난번에 또 화제가 됐었죠. 뭐 대리점주들한테 네. 이렇게 밀어내기 영업하고 뭐어쩌고저 그래. 까놓고 얘기해서 대리점주 밀어내기 이게 꼭 남양만의 패는 아니잖아. 네. 대기업들의 행포지 뭐 음. 다. 뭐 남양 뿐만이겠어. 네. 하지만 특히나 남양이 그 여사원들. 음. 그렇게 취급한다고 해서 네. 공분을 샀죠. 그리고 또 남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명을 해서 뭐 정규직으로 돌렸다. 그런 네. 차별 없앤다. 라고는 하지만 우리 남양이 바뀌었어요. 네. 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아.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책은 발표했지만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먹지 말자. 불매운동 하자. 라는 얘기는 제가 참아 안 하겠지만 그런 행태는 분명히 있었다. 지금도 계속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매운동의 여파나 주식이 내려간 것은 다시 다 회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계 이유리 탈환하고. 네. 그 불매운동으로 네. 큰 기업 하나가 정말로 무너지면 음. 소비자들이 무서운 거를 알겠죠. 네. 그런데 어떤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 가시적인 성과가. 불매운동으로. <laughs> 잠깐 타격주는 것 빼고는 네. 없었잖아요. 그 조문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약간 뭔가 어떤 차이로 느껴지긴 하는데 일본은 불매 운동을 하면 은 크게 뭐불운동을 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하면서 다안 사거든요. 그리고 조기 말 없이 그리고 조용히 그 회사는 사라지죠. 예, 네. 정말 무섭죠. 예, 또뭐 미고로시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면서 죽임 아니 그냥 죽어가는 걸 보고 있다 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그쵸. 그건 좀. 어, 기업 입장에서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트윗에서 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를 너무 공감해가지고, 네. 제가 리트윗을 한게 있는데, 이분 거를 허락 없이 그냥 막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사오님은. 제네럴 마스터라는 분이에요. 어. 뭐라고 트윗을 쓰셨냐면, 일본은 국민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자기 취미 몰두하느라 정치는 신경도 안 쓰겠지?가 정치 철학인데 음. 한국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괴롭히면 음. 일하느라 정신 없어서 정치는 신경도 안 쓰겠지?가 정책 철학인 것 같다. 음. 그냥 뭔가 이 특징적인 뭔가 속에 있는 의미를 그렇게 음. 표현하셨네요. 음. 이제 와 다고 신금을 울렸다. 음. 사실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음. 그 유리천장이라는 말도 영어에 있고 음. 그런 것처럼 외국도 여성을 차별하고 음. 그런 것들이 횡행하죠. 예. 음. 네. 그럼 뭐 지구촌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고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질 거야 아마. 예. 네, 뭐 그, 그리고 일본이 뭐 이제 예전에 뭐 일본을 배우자 이렇게 할때뭐 종신고용제를 되게 칭찬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일본의 대기업 같은데는 아직도, 어,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음. 그런 종신고형의 느낌, 우리 단가족이다, 이런 느낌이 음. 강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거기 가면은 여자분들은 음. 좀더 견디기 힘들어서, 음. 남자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좀소외되습니다 예. 많이 개선이 돼야겠죠. 네. 법적으로 사실은, 네. 해야 되는데, 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오늘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십니까? 코딱지를 후이면서 아, <laughs> <laughs> 방금 전에, 그그 타이밍에 항상 코딱지를 후벼 코털을 깎잖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잘하잖아? 네. 그러서 안에서 코털끼리 싸워. 네. 찔러 막 네. 간지럽다? 네. 그래서 그래. 참고라 아까 방송 전에 마성님이. <웃음> 그 얘기는 왜 하니? 코털이 하나 되게 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그거를. 그걸... 으으딱 뽑아내는데 응. 아참 니가 그랬잖아 형 코털이 되게 길게 나와 있어 아 근데 그거 그걸, 그걸 못봐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어, 진짜 네. 길던데 입술까지 다왔던뭘 <laughs> 거짓말 아, 아, 아니 아, 진짜 아까 거의 입술데 <laughs> 그렇게 긴 것들 처음 봤대요 나서 내가 무슨 코끼리다니 코털 길이냐 <laughs> 형은 형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상한 점을 야, 많이 가지고 있어 약간 삐져 나왔어요 어? 약간 자 다음 아, 뉴스입니다 믿네 JYJ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이죠. JYJ법이 통과됐대요. 그래서 일본 팬들도 감격. 예.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방송 출연 방해 금지법.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JYJ법 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인데 음, 뭐 이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방송사업자 임직원 아닌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 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아, 어렵다. 가처분 결정, 확정 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무슨 행위가 이래? 네. 형, 줄여줘. 어, 확 줄여줘. 엄한 음, 놈이 네. 얘 방송 출연 못하게 해. 라고 방해하는 걸 네. 못하게 한다. 음. 그런 걸 금지한다. 뭐 이런 규정을 신설했대요. 뭐 어떻게 들으면 되게 당연한 소리네요. 네. 네. 그래서 방송사가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음. 방통위에서는 시정명령 또는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음. 근데 일본에서 이 JYJ가 되게 인기가 있나 봐요. 아. 일본에서도 JYJ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일본 내 전송 매니지먼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에이펙스 측의 노골적 활동 방해. 그러니까 일본 내 전송 매니지먼트 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 에이벡스라는 회사가 있나 보죠. 그 회사의 노골적 활동 방해로 공연장 섭외조차 어려웠고 콘서트를 해도 언론에 기사 한줄안 나가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됐다. 음. 어, 그리고 오리콘 측은 앨범 판매 순위에서 JYJ를 배제하게 됐대요. 그런데 2013년 1월 일본 도쿄 지법이 에이벡스 측에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JYJ는 일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2013년 4월에 있었던 3년 만에 도쿄동 콘서트에는 전국 곳곳에 JYJ 팬들이 몰려들었다. 아, 이런 말이네요. 어떤 가수가 있는데 음. 그 소속사나 예전 소속사나 대기업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음. 그 대기업들이 이 가수들 음. 마음에 안 드니까 음. 방송사 측에다가 음. 야, 얘들 우리랑 사이 안 좋으니까 얘들 음. 내보내지 마, 이런 거네요. 음. 음. 뭐 그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왜이그 JYJ 법이 통과돼서 예. 어, 지금 JYJ를 비롯한 예. 그 일본 팬들이 되게 기뻐하게 됐다. 음. 소식을 왜 알려드리느냐? 예. 어, JYJ 팬들이 우리 아브네디오 코를 <laughs> 널리 선전해 주셨으면 예. 서로 네. 누이 좋고 매부 좋자. 아, 전략적 뉴스였네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 저도 나중에 뭐 딴지 라디오에서 마사오 님 이제 나가서. 음. 어, 프로그램을 들고 나가면은 그거를 방해하면 은 금지법으로 아 금지법으로 막겠네요. 아, 거지.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올해 유행어 아베 정치 용서하지 않는다. 올해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단어를 꼽는 유캔 신조어 유행어 대상 네. 참 희한한 게 많아요. <laughs> 음. 거기에서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음. 등1 0 개의 단어가 올해 유행어로 꼽혔다고 해요. 아 이거 제가 약 약간 기억이 나는데 1950년대였나요? 음. 자유국민사였나 출판사에서 음. 이제 뭐 현대용어 기초사전 뭐 그런 책을 내요. 음. 그러다가 그때부터 그 출판사에서 이 신조 유행어 대상을 계속 만들어서 음. 점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일본 사람 전국이 음. 아는 기다리는 그런 대회가 됐죠. 오, 예. 그렇구나. 되게 똑똑해 보인다. 아예. <laughs> 바쿠가이 그리고 트리플쓰리라는 예. 유행어가 있나봐요. 예. 그러니까 이 바꾸가이가 뭐냐면 음. 엔저의 영향으로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 일본에 1631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대요 네. 이중 400만 명이 중국인이래요 음. 그래가지고 각종 소매점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는 모습 우리말로 하면 싹쓸이지 맞습니다 주... 일본인들에게 네.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꾸가이라는 말이 네. 유행어로 네. 떠올랐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그전에는 한류라서 한국에 음. 사,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번에 애... 메르스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것 때문에 좀 타격이 있어 일본에 많이 갔나 보지. 네.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가 이거를 계속 전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음. 이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문제가 좀 사그라드는 음. 것 같으니까 음. 그래서 엔저 현상이랑 음. 그거 에 맞춰서 뭐 지방 면세점도 확대하고 그쵸, 그쵸. 통역이랑 가이드도 확대하고 또 비자 수속까지 음. 좀더 빠르게 만들어서 지금은 일본이 계속 관광객이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65년 만에 트리플 3를 음. 달성한 야구 선수가 두 명이나 나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트리플 3. 근데 오히려 그 일본인들 중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트리플쓰리가 뭐야? 네. 이런 일본인들도 적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유행어 신조 대상이 대부분 예능이나 음. 개그맨들이 하는 말들이 순위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이번 대상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독특한 경우예요. 음. 네. 자 유행어 10선 중에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음. 그리고 실즈가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안보 관련 법안 반대 운동과 관련된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아베세지오 유루사나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우리 왜저 촛불 집회나 이런 거할때손팻말 들고 하잖아요. 종이 조그만 거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그손팻말의 문구예요. 그데 작가 사와치 히사에 씨가 네. 이걸 작성을 했고 음. 이거를 하이쿠 시인인 네. 가네코 도다 씨가 쓴 거죠 네. 한자 를쓴 거죠 글자를 음.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백기환 선생이 말을 만들고 네. 신영복 교수가 그 글씨체 네. 한자 글씨체로 썼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겠네요 음.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아 갖고 출력해 가지고 음. 아베 정치를 반대한다. 아, 용서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베 세이지요 유르사나이 그 팻말을 들고 네. 이제 시위하러 나선 거죠. 음. 멋있어요. 대체 네. 잘 썼다. 힘 있게. 자 근데 하지만 이 안보 관련 법안은 이미 다 통과가 되었죠.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래. 예. 참 그리고 아, 실지는 아, 또, 또 뭐냐? 유행어로 꼽힌 실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 행동. 예. 어, 영어로 하면 스튜던 d Emergency action 그래. for liberal democracy. 리버럴. Lib 리버럴. <laughs> <liberal. 웃음> 나도 잘 못하지만. 리버럴은 liberal, 아닌가 같아. 리버럴 <laughs> democracy. 예. 형구 굳이 그 영어를 읽어야 돼? 왜 욕심을 부려? Student <웃음> emergency <웃음> action for action. 다시. Student <laughs> <수준 웃음> emergency <웃음> action for liberal democracy. 학생 긴급 행동의 예. 약자인데 이게 실즈의 약자래요. 음. 어, 안보 관련 법안 반대 시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 학생 단체랍니다. 예. 소극적이고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이 예. 이처럼 시위에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기자분들이 한 번씩 이제 문자로 보내줘요. 자기들 지금 이런 시위하고 있다고. 음. 일본은 이렇게 크게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음. 학생들도 많이 시위를 하고 또왜 IS에 의해서 또 일본 기자분이 또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음. 그때도 이제 힌지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아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되게 높아졌었죠. 음. 여러모로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네요. 음. 네. 안심하세요. 입고 있어요. 음. 라는 말도 음. 새로운 유행어 10선에 올랐습니다. 네. 언제나 밝은 야스무라를 네. 일약 인기 개그맨으로 만든 유행어래요. 네. 어, 항상 수영복 하의만 입고 등장하는데 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 게 특기랍니다. 네. <laughs> 뱃살과 포즈만으로 작은 수영복을 가려서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듯 보이게 하는 게 여기 사진이 있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티팬티를 하나 입었는데 옆구리로 나온 그 티팬티 선도 교묘하게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개인기로 개그맨이. 그래서 큰 인기를 끈 야스무라는 개그맨으로서는 유일하게 유행어 1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입고 있어요라는 유행어가 있었나 보죠. 예, 요거는 일본에서도 음. 하도 유행이라서 형들도 자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안심시대고다사이하이테마스요 아, 안심시대고다사. 음, 유행어라는 게참 맥락을 모르면 얼척이 없는 게, 음. 저번에 몇년 전인가 뭐 일본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음. 어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음. 지들끼리 한참 그때 핫한 유행어를 막 쓰는 거야. 음. 그 유행어가 딴 것도 아니야. 호오 <Jerry> <뭐, 그래. 뭐, 뽀, 뭐 이래? 그냥, 그래. 뭐, 뽀! 뭐 이래? 지들끼리, 거. 뭔 또라이 같은 거지, 거리냐고 개그맨이, 여장한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호! 이랬다. 아, 이런데. 그거, 진짜... 옷을 되게 거의 벗은 것 같이 음... 입고 나온 그 사람. 호! 이러고 돌아다닌데, 뭐야, 그게. 그, 그런 것도 있었 좀만 손난노 관계 나이. 손나노 관계 나이. 뭐있 뭐든지 하여튼, 유행어는 맥락 없이 들으면 되게 좀 뜬금없죠. 그걸 모르면 예. 미친 것 같아. <laughs> 그렇죠. 그렇잖아. 지금도 한시때구단사 한때만 쓰고 예. 뭐 어쩌라고 그런 예. 얘기지. 그걸 그 개그맨을 알거나 예. 그 맥락을 알면 재밌을지 몰라도 뜬금없는 음.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참 방향이 일본에서도 어, 아베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유일하게 유행어 10선에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음. 참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유행어들이 네. 이제 개노진들 연예인들, 네. 그 예능 연예인들에게서 많이 나오지. 네. 이렇게 아베 정치를 유루사 아베 정치를 반대, 용서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게 유행어의 십선에 응. 오를 정도면 응. 얘들도 참 일본도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알수 있죠. 음. 자, 1억 총 활약 사회. 지 않고 소카야쿠 1억 총 활약 사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주창하는 슬로건이랍니다. 어 그러니까 딱 이거네. 우리나라로 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얘기잖아. 일본이 주창하는 슬로건. 그또또 또 우리나라 슬로건이 또 뭐가 있냐. 창조 경제. 그리고 혼이 비정상, 와. 뭐 많죠 주옥 같은 말이 많죠. 예, 혼이 비정상도 슬로건이었나요? 그렇죠. 예. 혼이 비정상 되지 말자. 예. 우리는 이제 무당을 대통령으로. 아,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뭐, 아, 괜찮습니다. 마선이 발언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여기 아무 취임셀지 찾았습니다. 아, 그 예. 근데 어쨌든 1억총 활약 사회라는 음. 게 아베 정권의 슬로건인데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네. 저출산 고령화 경향을 막아서 50년 뒤에는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1억 3천이잖아. 네. 근데 50년 뒤에 1억을 유지하자. 네. <laughs> 더 늘어나자가 아니라 네. 1억을 유지하자. 이게 목표래요. 네. 아 근데 50년 뒤에 이런 거면은 일본 음. 출산율로 보면은 그렇죠. 좋은 성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억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성과인데 네. 그가 그러니까 웃기잖아. 네. 얘들도 저출산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지. 네. 지금 1억 3천인데 50년 후에 1억을 유지하겠다라는 게더 느는 게 아니라 더 주는 걸 막겠다는 게 네. 목표... 인구 감소를 막고 네. 인구 증가가 어려운 만큼 개개인의 경제적 효율성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지난 10월 내가 개편 때 음. 1억 총괄 활약 담당상이라는 예. 장관직을 실현했습니아 만들었군요. 우리도 왜 미래과학창조부라는 기괴한 장, <laughs> 있잖아. 조직이 아예 바뀌었죠. 음. 예. 그래서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음. 600조엔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음. 근데 실제로 일본 지표나 이런 걸 보면은 음. 아, 그, 출산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음. 어머니들 음.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취업률도 늘어나긴 해요 음. 그래서 오 그럼 아베가 정말 정치나 경제 정책을 잘 세운 건가라고 묻는다면은 음. 왜 예전 베이비붐 세대가 음. 아이를 낳고 또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요 시기가 묘하게 겹쳐서 음. 요 아베의 정책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음. 예 아이고 지금 남일 신경 쓸때 선보가 있나 <laughs> (2275년인가) 음. 아니면 (2075년인가) 아 그냥 없어져 네. 그냥 없어진 게나 <laughs> 같이 죽자 그건 아니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킨 나란데 코씨 음. 아무튼 음.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아, 다음 유행어로 선정된 건데 엠블럼 네. 일본이 디자인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도쿄올림픽 이제 앞으로 개최될 예정인 네. 도쿄올림픽 엠블럼이 도작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혔죠 어, 도적 예. 네. 표절했다는 얘기지 예. 벨기에의 한 극장이 예. 우리 극장 로고를 도용했다라면서 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도쿄올림픽 공식 엠블럼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단 엠블럼 사용을 전문 정면 대배 <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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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중단 이엠블렘의 예. 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야, 이제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막는다. <듀비> <듀비> 이야. <듀비> 이 시중에 배포된 포스터도 홍보물을 정정격이 아니라 전부 예. 수거했다고 합니다. 예. 이 특이한 일이네요. 이 어, 잘했네요, 근데 뭐가요? 잘벗겼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전면 중단하고 어. 전부 수거하는 거는. 일본이 또 그런 건잘 하잖아요. 차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음. 뭐 이럴 때, 아닌 경우도 많, 음. 많았지만, 음. 이거를 다, 차를 바꿔준다거나, 뭐 부품을 음. 다. 리콜. 해, 해준다거나, 요런 음. 거는 잘 하는 음. 편입니다. 예. 그참 희한하죠. 디자인 강국인데, 예. 다른 측에서 일본 측 디자인을 저 뺏기는 사례를 많이 봤으나, 예. 얘들도 서로 많이 뺏기나 보다. 음. 예. 뭐 일본이라고, 뭐다 사람 사는, 사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도 마사오가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예, 예. 있겠죠. 예. 만나보고 싶어요. 예. 일본 사사요와 예. <laughs> <laughs> 뭔가 포스가다를것같아 아, 예. 네. 일본 일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 뭔가 느낌이 오, 오네요 그냥, 그냥 떠오른다 예. 뭔가 누아누아비아비아아아아아아비아아아아 <laughs> <비쇼, 비쇼? 웃음> 뭐 그런, 느낌? 느낌? 예. 그런 느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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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올해 스포츠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이 럭비였다고 해요. 네, 야구가 아니라 럭비예요. 일본은 럭비 좀 많이 합니다. 네, 인기 있죠 우리보다. 네. 아, 올해 9월 영국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서 약체에 불과했던 일본이 우승 후보인 남아공을 남아공이 전통 강자죠. 어, 몰랐습니다. <laughs> 아, 아, 럭비 전, 전통 강자예요? 네, 남아공을 예. 일본이 34대 32로 꺾는 대이변을 어... 연출했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그럼 브라질을 꺾은 거 이런 느낌입니까? 뭐에서, 축구에서?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언론뿐 아니라 개최진 영국 언론도 깜짝 놀라서 네. 난리가 났고, 네. 월드컵, 럭비 월드컵 사상 최대 충격이라고 각언론사들에 대서 특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난리가 났겠지. 네. 그래서 곧 이은 스코틀랜드전에서 이제 대패를 했으나, 네. 이 승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쁨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이 됐고, 네. 특히 이 대회에서 맹활약한 음. 고로마루 선수는 일본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 스타가 됐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꼽은 안기고 싶은 남자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그가 공을 차기 전에 하는 음. 닌자와 같은 손동작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음. 심지어 이 포즈를 딴 동상이 세워졌을 정도다. 오. 그러게요. 럭비 선수가 취하는 포즈 치고는 지금 사진을 음. 보는데 되게 귀엽네요. 음. 손을 모으고. 음. 예전에 그 우리 이민성 선수가 음. 도쿄 대첩. 예. 그래서 슛장 중거리 슛으로 예. 이겨 가지고 음. 그게 이제 한일 축구전 할때 항상 자료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요번에 또그 프리미어 12라고 그래 가지고 예. 그 야구 음. 거기에서 일본이 개최국 우승 첫 우승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 개최국으로서 스케줄도 막 바꾸고, 예. 자기들 유리하게 이랬는데, 우리에게, 항상 그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약속의 8회요? 네. 야구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일전은. 오. 계속 지고 있다가, 예. 8회에 역전을 해요. 아, 아, 그렇습니까? 이승엽이 뭐, 역전 투런을 날린다든가, 예. 역전 홈런을 친다든지, 이런 예. 식으로 항상 그래서 몇번 반복됐기 때문에, 예.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9회였어요. 예. 9회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정도입니까 네, 역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겼고, 저희가 또 미국까지 꺾고, 네. 이제 첫 우승국이 됐죠.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잘안 봐서, 네. 네. 네, 뭐, 호응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 그건 안 해도 되는데, 네. 어쨌든, 어, 감격. <laughs> 네. 가슴이 여며지네요이 네. 포즈 재밌네요. 마치 나루토가 인술 부리는 것 같은 포즈네요. 음. 자, 다음 선정된 유행어는요. 마이니치 슈조 드론. 네. 테니스 선수 출신의 방송인이 있대요 음. 마치오카 슈조. 아 근데 이 양반이 음. 일일 달력 매일 슈조, 음. 그 매일 슈조가 마이니치 슈조를 만들었나 봐요. 그게 음. 이제 유행을 10선에 뽑혔는데 음. 이 달력은 하루 하루 넘길 때마다 마치오카의 새로운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음. 고달픈 삶을 사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음. 올해 100만 부 이상 음. 달력이 100만 부가 나갔다는 어 얘기잖아. 아이 마조카 슈조라는 사람이 음. 어 되게 뜨거운 이미지예요. 음. 그니까뭘 하든 열정적이고 음. 뭘 하든 뜨거운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보성 배우 김보성 아예예 아,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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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일본에서 농담으로 아 마조카 슈조가 지금 해외로 나가서 일본이 춥다. 음. 마조카 슈조가 들어와서 <laughs> 예. 지금 일본 이뜨겁다 이런 느낌의 예. 사람. 인데 어 마침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예. 그러니까 이마치오카 슈조가 예. 달력을 만들어 팔았는데 예. 이름이 마치오카 슈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니치 슈조라는 메일 슈조라는 달력을 만들어 팔았는데 예. 이 달력은 하루하루 예. 넘길 때마다 마치오카의 새로운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고 예. 그게 대인기를 끌면서 100만 부 이상 판매고를 아. 올렸다. 엄청 뜨겁고 예. 열정적인 사람이 매일매일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이미지를 상상하시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총리 관저, 일본의 총리 관저 옥상에서 예. 드론이 하나 발견돼가지고 어... 한바탕 소란이 예, 아, 었죠 예. 그래서 이제 드론도 예. 10선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합니다. 드론은 지금 뭐 거의 전 세계적인 유행어네요. 예. 그게 장난감으로 갖고 놀긴 좋은데 예. 그게 뭐 무기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기로 해서 탄생된 거니까요. 그리고 요건 좀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은 일본 이제 일본이란다, 미국에서 예. 그 전쟁터 시리아라든지 예.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드론으로 무인 폭격기를 드론으로 이용하잖아. 예. 민간인들 엄청 많이 살상한다. 그렇게 음. 참 슬픈 얘기예요. 야 일본은 교육방송에서 이제 예. 세계 평화얘기까지 합한 자. <laughs> 자기가 바로 자기가 이런 네. 방송이 네. 어디 있네? <laughs> 참고로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 뭐 많이 되는 뭐 몰래 카메라라든지 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요즘 많이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데 법이 없대며법 자체가 예. 없, 아예 없대매 아직. 그래서 지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음. 아, 그런 이상한 짓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니까 러 지금 빨리 사갖고 빨리 이상한 짓을 하라는 얘기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게 가지고 없어. <laughs> 널 처벌할 수가 없어. 여하게 들여보내! 뭐. 아니, 그게 뭐, 아니라. 지금 이 이제 몰카! 와, 진짜. 이 일배충 소라넷야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laughs> 자꾸 늘어진다. 음. 아니, 그거를 드론 같은 데 관심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음. 지금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음. 한강둔치 같은 데서 안전하게 음. 지금 좀 가지고 놀면은 음. 법안되기 전에 그렇게 즐기면 좋겠다. 뭐이 얘기하려고 데이소우 와. <laughs> 자, 예. 마지막 뉴스입니다. 예. 이거 요 유행어 1 4는 끝났어요. <laughs> 끝난지도 모를 것 같아요. 끝났고요? 예. 자. 이거 나 보고 되게 웃었는데. 네. NHK 기상 캐스터 울면서 방송했대요. 어, 예. 이게 이게 뭐냐면 그 NHK 야마가타 지구 12월 1일 뉴스에서 네. 예. 이저 동영상도 봤거든요. 네. 근데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그 날씨 그냥 기상 캐스터가 날씨 소개하는 코너예요. 네.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을 실수를 잘못 얘기를 한 거야. 네. 지역 영상이 자료 영상 자료로 나가는데 네. 이제 추루오까시 시를 보겠습니다. 뭐 차가운 북서풍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추루오까시가 아니라 네. 그 신조시. 어. 화면이었던 거야. 네. 화면은 네. 그러니까 이 기상캐스터는 추루오카 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료 화면은 신조씨가 나간 거잖아. 네. 그래서 추루오카 씨가 아니라 신조씨 모습입니다. 음... 이렇게 바꿔서 나갔어. 아이고. 멘트를 바꿔서 얘기를 했어. 네. 그러고 나서 또 그냥 쭉 얘기를 해. 네. 되게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하게 네. 날씨치고도 되게 좀 따분하게. 네. 네뭐몇도몇도 뭐몇도 지방은 몇도뭐 날씨는 어떻고 하다가 그런데 이몇 도고 막막 어... 막 울어. 어음이 어, 되게 약한 분이신가 보다. 그러더니 막 진짜 흑, 흑흑하고 울어. 예. 뜬금이 없더라고. 아, 예. 근데 방송사고가 났지. 예. 그래갖고 이게 도중에 끊겼어요. 예. 도중에 끊기고. 막, 흑, 흑 하면서 우니까. 에이. 그래서, 이거 JP 뉴스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기 자, 금 동영상,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 밑에 링크돼 있거든요. 근데 귀여워. 나는 데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어? <laughs> 좋아해? 웃기잖아. 방송상은다 재밌지. 에이. 그랬더니 이제 이게 끊기고, 이제 메인 앵커가 네. 아 이거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남성 메커가 사과멘트를 했대요. 네. 난리가 난 거지. 음. 우리나라도 어떤 방송 사고 생기면 네. 댓글 막 달리잖아요. 네. 근데 댓글이 재밌어요. 혹시 키우던 개가 죽은 게 아닐까? 아. <laughs> 그왜 <그리고 웃음> <그럼> 혼자 <laughs> 슬픈 일이잖아, 되게. 어, 마음 아픈 일이잖아. 그렇 그렇다고 어. 내가 이거 소개하면서 <laughs> 휴돌의 왕결이 <laughs> 죽은 게 아닐까? 이럴 순 없잖아. 분명 전날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을 거야. 뭐 이런, 아, 예. 어, 막 이런 멘트들이 막 올라왔었대요. 예. 근데 좀 웃긴 게 예. 이게 울면서 방송하는 전매특허는 음. 효고현의 전 시의원 노노무라 류타로 아니냐. <laughs> 예. 그러면서 한국 조롱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뿐만 아니라 요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효고현의 예. 노노무라 류타로라는 시 의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공금을 네. 유용했다. 네. 아니다. 공금을 제대로 썼다는데 어떻게 같은 온천만 106번이나 <laughs> 네. 맨날 같은 온천만 이용했느냐. 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더니 어그 음. 해명 기자회견에 나와서 네. 네.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는 <laughs> 어, 예.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어 정말 크... 저는 일본 정치인이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네. 그것도 보통 와따꾸 씨. 예. 제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가! 그러면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웃겼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너무도 충격적이고 특이한. 그렇죠. 골 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완전 화제가 돼가지고, 대성 통곡하는 우는 기자회견 하면, 우는 방송 하면 그냥 이꼴, 예. 이 노노무라 류따로가 돼버렸는데 NHK 예. 기상캐스터가 또 흑흑우니까, 남의 전매특허를 니가 예. 하느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저도 아까 마사오 님이 이 방송 직전에 그 동영상이 재밌다고 한번 음. 해서 봤어요. 음. 근데 저도 되게 충격인 게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특히 공인인 사람이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사오 님이랑 저랑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음. 그, 마사오님의 예를 들어서 애인 분이 뭐 돌아가셨다거나 음. 큰 병을 알았잖아요. 음.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흑흑 하고 이런. 어, 거보다. 알았어요? 우리 마누라가. 아, 예. 우리, 우리 마누라가 아파요? 예, <laughs> 네, 아니, 아니, 그렇다면. 아, 아, 아. 예. 그걸 나중에 음, 한뭐 3일이나 아니면 음. 뭐 1년이나 뒤에 음. 사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음. 그때는 그랬는데 힘들었습니다. 어,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요렇게 말하는 거를 요런 참는 거. 그쵸.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걸 되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사례는 정말 드문 사례죠. 아, 아. 예.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 음. 그 유튜브에 음. 노노무라 음. 류타로라고 네. 검색해 보세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laughs> 그 뉴스도 있죠. 진짜, <laughs> 진짜 웃겨요. 네. 참 너무 대성통곡을 그런, 하시니까. 그래서 이 NHK 기상캐스터가 뜬금없이 네. 그 동영상을 보면 그 JP 뉴스 들어가면 이 기사 밑에 동영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느닷없이 네. 단지 앞에 자기는 다른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호 네. 옷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신조시. 영상이 나갔으니까 예. 그것 하나로 그렇게 울리는 없는데 아 있지 왜 없어 그래? 와 특히 이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랑 완벽주의자인 사람이 어. 그런 거 하나에 되게 울수 있다고 그래 근데 되게 징징징징 울어 네. 그러니까 네. 덕분에 네. 이제 좀 묻혔나 싶었던 노노무라루타로가 네.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됐다 아. 다시 끄집어냈다 뭐 그런 네.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기 상황 안 되면 모를 것 같아요 음. 마성훈님도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슬픈 일이 있는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아브나인 이용고에서 뭐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자기 상황이 되면 다르지 않습니까? 되게 희귀본을 어렵게 소장하고 있는데 예. 카드가 뻑이 나서 <laughs> 예. 복구가 안 <한> 돼. <laughs> 예. 다 날렸어. 예. 상상만 해도 지금 어우, 나 오늘 등은 등이 식은 땀이 났나 그든데그 그런 거 사람이 자기 입장이 되면 남 얘기는 와. 웃지만 자기 상황이 되면 힘들다고 이게 그럴 수 있네 응. 이해가 가네 형 벌써 지금 눈 빨개졌잖아 <웃음> <웃음> 응. 손이 떨리는 그니까 그 상상만으로도 그런, 다. 그런 거야 사람이랑 다뭐 자기 그탓 있는 거예 알겠습니다자 응. 오늘 어, 정말 유익한 재밌는 <laughs> 기사거리 를 풍부하게 가져오신 우리 마상오님께감사드리고요 <laughs> 나는 이, 내가 감사해. 형이 이게 형이 응. 주제를한 것도 아니고 <laughs> 뭘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를 <웃음> 가져와서 <웃음> 대충 있고 <laughs> 뭐 옆에서 나도 대충 몇 마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응. 우리 참 날로 먹는다. <laughs>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laughs> 뭐 J.P. 뉴스에게는 감사 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아니 J.P. 뉴스뿐만 아니라 음. 또 여기저기 다 퍼오니까 예. 뭐일본 야후 들어가 갖고 예. 뭐 기사 이렇게 검색하다가 예. 뭐 퍼오기도 하고 하니까 뭐, 예. 뭐 이런 지식 소매상 역할을 하는 것도 나름 어이 세상에 는 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웃음> <웃음> 니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어? 듣겠으면 니들이 J.P. 뉴스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까? 괜찮아서 예. 안 가잖아요. 예. 거기가 무슨 야동 사이트도 아니고 <laughs> 우리니까 예. 이렇게 퍼다 날라서 퍼뜨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인정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뉴스를 접하거나 뭐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그냥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저도 이제 인정이 될것 같아요. 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laughs> 예. 건 우리 아니면 어디 가서 <laughs> 보겠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의 반성회 반성할 게 없었다. 네. 하지만 지진 한 준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그 뻔뻔함을 예. 이제서야 반성한다. 마사오가 변했다. 예. 완성하고 넘어가지 드리마 <웃음> <Yeah>. <웃음> 목이 덩덩해 <당당해. 웃음> 완성하고 넘어가주겠다. 그리고 하늘 이렇게 자기 관리 안 되는 거 좋단 말이야. <웃음> <니빵> <웃음> 네. 네. 니 뽕이다. 니 뽕이다. 한 시간에는 음. 어, 일본 앵커가 아, 저 기상 캐스터가 뜬금없이 울었다. 음. 그래서 예전에 큰 화제를 일으켰던 노노무라 류따로 음. 전시 의원의 음. 대성통곡이 다시 화제가 됐다. 음. 그리고 일본의 유행어 10선을 소개해드렸죠. 네. 5만 가지 유행어들이 많았는데. 네. 아베 세지오 유르사나이. 네. 이번에 일본 유행어에서는 특이하게 아베에 관한 유행어가 많았다는 거. 4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 동네도 참 음, 녹록하지 않구나. 네. 그리고 JYJ법 통과. j y j 아, 어이 저팬 음. 여러분들과 <laughs> 예, 예. 어이, 어이구요 예. 뭐 봐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음. 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다지 예. <laughs> 사생팬들 만 아, 예. 우리 JYJ 팬 클럽에서 네. 어, 자신들의 그팬 조직력으로 예. 아브라이미용고 홍보에 예. 적극 임해주시기 바라고 지좀 예.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 측한테는 미움 받는 거잖아 꺼지라고해와 아, 와? 뭐가 있는데 기 어뭐 형이 좋아하는 그룹 있지 않나? 그 형이 좋아하는 그룹 뭐였지? 걸그룹? 아 기억이 안 난다. 레인보우인가? 아니 아니. 어 그치. 어그 S M 엔터테인먼트아닌가 몰라. 어. 아 거기 소녀시대 있구나. 어머 어, 우리 유나. 응. 어 <laughs> A Y J랑 응. S M 엔터테인먼트랑 응.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 뭐든지 싸우는데 가운데 끼면 안 돼. 응. 그렇죠. 어, 럼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뭐 <laughs> 소개 안한 걸로 합니까? 음, 그리고 어, 일본에서도 임신 출산 네.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받는데 음. 일본 후생성이 네. 그런 걸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네. 우리 유재순 기자께서 그런데 네. 유재순 기자 님이 이게 대표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쓰신것 같은데요. 이 네. 이름은 네. 일본 일 네. 그 타이틀이 이거예요. 기사들 타이틀. 일 임신 출산 여 차별 금지 기업의 의무화. 그근데 네. 이렇게 여 붙이는 거 있죠. 출산 여 임신 여 네. 이런 거 요새 많이 민감하더라고. 아 그렇죠. 무슨 된장여. 네. 그 무슨 된장 여. 심지어는 뭘 했더라? 뭐 강간을 당했어. 아. 아니면 폭행을 당했어. 네. 아무튼 범죄를 당했어. 네. 그러면 폭행 남 예를 들어서 뭐뭐 재떨이로 뭐 여자를 때렸다고 치자. 네. 그러면 재떨이 남. 뭐 이렇게 네. 이름이 붙여야 되잖아. 네. 근데 뜬금없이 재떨이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떨이녀. 네. 어 아, 그래요. 피해자가. 아 그러니까 기사를 그렇게 뽑아 실제로. 아 그럼 마사오님이 폭행을 하, 어, 하고 내려 마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laughs> 마사오녀. 네. 우리가좀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그니까 가해자가 재떨이 네. 남이 돼야지. 네. 왜? 피해자가 제떨이녀가 되냐. 고 그러니까 이건 좀 예를 든 건데 네. 아무튼 그런 식의 그 기사 타이트 뽑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음, 문제가 많다. 네. 뭐마사우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참 예, 약간 이질적이긴 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laughs> <laughs> 네. 야형 네. 입에서 사랑해요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자 오늘 어 이런 많은 이야기들 을 했습니다. 예. 여성 인권의 향상과 남녀 평등을 음. 바라는 사랑의 하부나의 <laughs> 니온고 요즘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laughs> 최근에 무슨일 있었나요 갑자기 왜 노선이 <laughs> 그냥 그렇나요 그냥 눈치를 좀 봅니다 아, 예. 예. <laughs> 싸놓은 똥이 똥이만큼 <laughs> 내가 눈치를 좀 봅니다 혹시 김구라같이 공중파 노리는거 아닙니까 <laughs> 아자 <아닙니다. 웃음> 예. 어쨌든 이만 하기로 하고 예. 다음주에는 곧나간지 예. 그리고 이런님이 예. 뭐 이런 이런 코너들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한주 동안 잘 계세요. 예그 네, 동안 <laughs> 힘 빠졌네. 네, 그 동안 <laughs> 간발에. <laughs>